올해 제일 잘 쓴, 이렇게 해도 되나? 속눈썹이 다 써가지고 버렸어요.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늘 가방에 들어있었던 내돈내산에서 한 8개 정도. 오, 이 패드 이거 뭐야? 이게 욕심쟁이 팔레트. 뻑뻑하게 그려져서 주름 부각? 안 되고요. 둥둥 뜨는 그런 강한 대비? 절대 안 되고요. 투박하게 그려지는 그런 뭉툭한 디자인? 안 됩니다. 마롱픽 1등입니다. 안녕 여러분, 마롱입니다. 진짜 연말연말한 느낌이지 않나요, 지금? 저 연말 맞이로 이렇게 네일도 뉴 네일로 바꿨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라마롱으로서 드라마롱 어워즈는 한적 있어도 뷰티 결산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 결산 뷰티템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거 지금 처음으로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추리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이나 작년부터 계속 지겹도록 제가 보여주면서 추천했었던 뭐 마일드랩 연고나 랑콤 땡이돌이나 이런 제품들은 제외하고 올한해 특징이 좀 강력하게 잘 썼던 제품 한 가지씩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짧고 굵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킨케어류도 진짜 많은 제품을 썼는데 요거 요즘 진짜 진짜 잘 쓰고 있는 패드 하나 가져와 봤어요. 더마토리 레티날 탄력 앰플 패드이거든요. 이 더마토리 패드가 이렇게 큐브 타입으로 생겨가지고 요런 통에 넣어서 쓰는 패드인데 솔직히 요거 초반에 처음 뜯을 때 되게 뜯기가 힘들어요. 첫인상은 좀안 좋았었는데 패드가 진짜 완전 쫀쫀해요. 시트가 쫀쫀하고 피부가 쫀쫀해져요. 저는 보통 패드를 모닝 세안 그리고 나중에 뭐 클렌징 한 다음에 2차 세안용으로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사용을 해주는데 패드가 따로 무언가를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결만 정리해준다는 생각이어서 나중에 패드 한 다음에 앰플이나 크림은 따로 발라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패드로 닦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건조해진다든지 그냥 물 바른 듯한 느낌이 아니라 피부가 무슨 앰플 바른 것처럼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탄탄한 피부 탄력과 매끄러운 피부결을 선사하는 레티날 앰플 패드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이게 레티날이라서 그런지 사용한 다음에 진짜 쫀쫀 탄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사용했던 패드류들이 대부분은 진정 제품들이 많았어요. 뭔가 지금까지 썼던 진정 패드들하고 기능이 확실히 다른 느낌이어서 가져와 봤고요. 제가 더마토리 모공 패드도 썼는데 그것보다 저는 이 레티날 앰플 패드 얘가 훨씬 더제 취향입니다. 뭔가 써보고 이 패드 이거 뭐야 했던 제품이 얘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추천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슬슬 베이스로 자 컨실러 팔레트 데이지크입니다. 요거는 제가 여름철에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템이거든요. 컬러가 이렇게 9가지나 돼서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정말 좋고 옐로우, 피치, 퍼플, 이런 그린, 쉐딩 컬러까지 이렇게 9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드름 커버부터 뭐 홍조, 다크서클까지 얘로 하나로 다 가능하거든요. 피부톤이 얼룩덜룩하신 분들이시라면 요거 팔레트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베이스 하기 전에 약간 이렇게 컬러들로 코렉팅을 해주고 안 하고의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저도 데일리로 쓰고 있진 않지만 풀메이크업 하는 날에는 좀 중요한 날에는 무조건 얘로 베이스 작업을 해주고요. 심지어 어두운 컬러도 이렇게 두 가지나 있어서 쉐딩할 때도 막 섞어가지고 조색해서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오늘도 코 쉐딩이나 이런데 다 사용을 해준 건데 확실히 안 했을 때랑은 이 끝에 마무리감 차이가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데이지크 컨실러 팔레트가 호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1호랑 이건 2호거든요. 1호는 채도가 좀더 높고 좀 밝은 명도의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진짜 19호 톤 분들한테 더 추천을 드리고 저같이 21호나 22호 그 이하 언더이신 분들은 2호 팔레트 추천드릴게요.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사용하시기엔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파데는 땡이돌 미만. 그 애교살 라이너는 올해 정착한 템이 이 컬러그램.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원피치 컬러고요. 수많은 애교살 라이너들이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요게 제 마롱픽 1등입니다. 솔직히 애교살 그릴 때제 취향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한 제품만 써야 되면 그 제품 안에 밝고 어두운 게둘다 있어야 되거든요. 밝은 거는 밝아지면서 펄감도 은은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두운 컬러는 좀 자연스러운 저의 피부톤과 잘 맞는 컬러여야 돼요. 뻑뻑하게 그려져서 주름 부각? 안 되고요. 둥둥 뜨는 그런 강한 대비? 절대 안 되고요. 투박하게 그려지는 그런 뭉툭한 디자인? 안 됩니다. 이거는 부드럽게 발리면서 제 피부톤이랑 정말 잘 맞고 넓은 면이나
면이나 얇은 면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애교살 라이너예요. 사실 애교살 메이크업은 취향에 따라 좀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펄감이 없는 게 좋은데 하시는 분들이시나 난 쿨톤인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고르기가 좋게 컬러 호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요거 올리브영에서 꼭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교살에 자주 썼던 게 이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95 슈어누드. 이 프로타주 펜슬은 다른 컬러들도 잘 썼는데요. 이 슈어누드가 딱 애교살 그리기에 좋은 컬러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방금 소개드렸던 컬러그램 애교살 라이너랑 다르게 밝은 컬러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진짜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정말 급할 때 습 5초? 양쪽 바르는데 5초면은 애교살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제가 애교살 못 이뤄인 인간이기 때문에 출근할 때는 무조건 이 컬러그램이 아니라 얘를 썼던 것 같아요. 바쁘니까, 빨리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얘만 이렇게 뿅뿅 해가지고 애교살을 튀어나오게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매번 깎아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한데 근데 진짜 발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투박한 디자인인데도 인기가 많은지 알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는 웨이크메이크 선셋 블러링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팔레트 진짜 많잖아요. 저도 수많은 팔레트들이 있는데 늘 화장대 위에 올라와 있는 거는 이 웨이크메이크의 선셋 블러링이에요. 리뉴얼 되고 나서 이 컬러들이 16가지가 들어가 잖아요. 그래서 진짜 욕심쟁이인 저한테 딱 안성맞춤인 팔레트가 되어줬습니다. 솔직히 욕심쟁이 팔레트 요거 두 가지. 베이지크 팔레트는 18가지예요. 얘보다도 더 컴팩트하기도 하고요. 컬러감도 저의 취향에 조금 더 맞는 그런 다양한 컬러감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올해는 바깥 활동보다는 좀 학원 일에 집중을 했잖아요. 학원에 데일리로 출근할 때는 아무래도 이 베이지크 팔레트보다는 웨이크메이크 팔레트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베이지크 팔레트는 생각보다 펄이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컬러감도 조금 더 채도가 높고 좀 튀는 색상들이 많아가지고 확 꾸미고 싶을 때 얘를 쓰기가 좋았고요. 기본적인 출근템은 요것만한 게 없지. 진짜 직장인 데일리 팔레트 하나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웨이크메이크 시리즈 중에서 골라보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베이스부터 미드톤, 포인트 컬러, 펄감까지 싹 다 들어가 있고 이게 컬러 조합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매일매일 화장을 하더라도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봄 웜톤인 저한테 제일 잘 맞기 때문에 이 선셋 블러링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팔레트 색 조합들도 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여기 조금 더 짙은 컬러, 약간 나스 갈라파고스 같은 컬러 하나만 더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이걸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우는 제가 웨이크메이크 브로우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진짜 잘 쓴 거는 이 하드 타입이 아니라 오토 타입을 제일 잘 썼고요. 걔는 너무 잘 써서 다 써가지고 버렸어요. 사실 뷰티 유튜버가 이 색조를 다 쓴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이 웨이크메이크 브로우를 휘뚜루마뚜루 아주 데일리하게 잘 썼다는 거겠죠? 올해 제가 입시가 너무 바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바쁘고 치열했던 터라 메이크업을 공들여서 할 시간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인지 이 하드 브로우는 깎는 것도 귀찮고 막 정교한 그런 섬세한 브로우들은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오토 타입인 브로우에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물론 꾸미고 나갈 때에는 정교한 브로우들을 더 자주 썼어요. 근데 이 영상 자체가 올해 제일 잘 쓴 이 키워드니까 바쁜 입시 때 툭툭 잡고 진짜 10초 만에 그냥 눈썹 있는 척하고 나갔던 그 웨이크메이크 오토 타입 브로우가 1순위였고요. 그거 다 쓰고 나서는 이제 조금 한가해져가지고 이 하드 타입인 펜슬을 좀 자주 쓰고 있습니다. 마스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제일 자주 쓴 거는 뮤드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추천드 드리는 제품들이 대부분 약간 직장인 추천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올해 약속을 별로 안 나갔거든요. 뭔가 입시나 이런 자취나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나갈 때도 뭔가 필요한 거는 이제 힘들어가지고 좀 가벼운 걸 찾다 보니까 이 뮤드를 많이 쓰게 됐어요. 이 뮤드 마스카라가 진짜 딱 깔끔하게 데일리 마스카라로 추천할 만템이거든요. 지속력도 좋았고 가루 떨어짐도 없었고 그리고 스키니 마스카라이다 보니까 섬세하고 얇고 깔끔하게
바르기가 되게 좋았어요. 또 여러 번 바르다 보면은 이게 좀 진하게 발리면서 화려하게도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좀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싶다 하는 날에 자주 썼던 건 메이블린 스카이 하이 마스카라. 요거 써보신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속눈썹이 무슨 챌린지 하는 사람 마냥 엄청 길어져요. 제가 속눈썹 영양제 지금도 되게 잘 썼잖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속눈썹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바르고 관리를 잘 못해줬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속눈썹이 예전만큼 길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눈썹을 끌어올려주고 싶을 때 썼던 게 이 메이블린 스카이 하이 마스카라. 정말 무슨 실오라기가 계속 붙는 것처럼 한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뭉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얇고 되게 길게 길어져서 눈이 답답해 보이지 않았고 무겁지도 않았고 원하는 길이만큼 연장을 해주는 것 같아서 속눈썹 붙이는 것처럼 사용을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썼던 마스카라 중에서 제일 길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마스카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아이라인을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피라 에뛰드 걸 가장 많이 써줬는데요. 일단 먼저 펜슬 타입은 피 올트임 듀얼 라이너고요. 듀얼 라이너 한쪽은 조금 더 밝은 밑트임 컬러 그리고 한쪽은 조금 더 짙은 아이라인 컬러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피의 아이라이너가 짙은 아주 검정 찐한 느낌은 아니에요. 오묘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부담없이 데일리로 바르기가 좋았고 요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듀얼 타입 제품들이 좀 불친절할 때가 많아요. 두 개가 다르니까 듀얼 타입인 건데 그냥 본톤 컬러를 통일시켜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게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밝은 컬러 여기가 어두운 컬러가 있다는 게 딱 그라데이션으로 보여져서 이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어요. 되게 부드럽게 오묘하게 데일리한 느낌으로 써줄 때는 이 피의 아이라이너를 많이 써줬고 그리고 조금 더 라인을 정교하게 그려야 한다고 할 때는 에뛰드의 라인픽스 브러쉬 라이너를 좀 많이 사용을 해줬는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브러쉬 라이너이기는 한데 처음 쓰고 그래서 그런지 더 선명하고 가루날림도 없고 뭔가 픽싱이 잘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써줬습니다. 그리고 립은 제가 진짜 하나만 뽑을 수가 없어요. 시즌별로 좋아하는 립 취향이 달라져가지고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상반기 립은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보여드렸던 립일 것 같아요. 딘토. 이건 또 촉촉 립이죠. 이건 작년 겨울 때부터 계속 쭉 이어져 오던 사랑이어가지고 이게 원뿔원으로 제가 직접 내돈내산해서 한 8개 정도 컬러를 샀는데 2개 정도는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광이랑 가벼움에 아주 큰 만족을 하면서 썼던 제품입니다. 솔직히 지금이 아니라 그 초반, 올해 초반이나 작년 겨울 때만 해도 그때쯤 나왔던 그런 촉촉한 광이 예쁜 립들이 뭔가 착색도 아쉬웠고 지속력도 아쉬웠고 광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도 아쉬웠고 아쉬운 점들이 좀 많았어요. 뭐 요플루 현상이 있다거나 끈적거리거나 그런 무겁거나 이런 현상들도 많았었는데 얘는 그중에서 가장 가볍고 촉촉하고 지속력도 꽤 길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제 입술이 물이나 오일 틴트류들이 이 윗입술 착색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틴트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들 중에서는 제일 고르게 핏되는 느낌이었고 착색도 좀 되는 느낌이었어요. 광도 엄청 고르게 예뻤거든요. 솔직히 이걸 다 써본 결과 컬러들을 많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한 두 가지 컬러 정도만 구매하셔도 다 비슷한 느낌으로 입술에서 올라옵니다. 지금도 좀 더 가볍고 덜 끈적거리는 립을 바르고 싶으면 딘토 립을 찾아서 바르긴 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진짜 애정하던 틴트들이었어요. 그리고 중반기 때는 이제 약간 보송보송한 립, 이 뮤드 틴트에 빠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송송 틴트가 나오면서 아주 뽀송뽀송 구름이를 걷는 듯한 그런 가벼운 질감의 블러리 틴트를 아주 자주 바르고 다녔습니다. 특히 러스티 슈가 요거는 진짜 늘 가방에 들어있었던 틴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베이스 립으로 아주 좋거든요. 확실히 더워져서 그런지 광이 막 도는 것보다는 이렇게 얇게 밀착되는 틴트를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벨벳 립들이랑 다른 게 엄청
무겁게 텁텁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가볍게 올라가요. 엄청 얇은 피치 기모티를 입은 것 마냥 소중하게 입술에 밀착이 돼서 진짜 주구장창 바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조합이 러스티 슈가의 로즈우드. 이렇게 조합해서 바르고 다녔거든요. 가벼운 사용감에 주름 부각이나 각질 부각 없이 뽀송하게 올라가는 그런 벨벳 틴트를 찾으셨다면 뮤드 틴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탕후루 립의 전성시대가 열렸잖아요. 특히 하반기 때 완전 치고 올라왔는데 아워글라스가 그 시작을 열었죠. 그래서 저도 아워글라스 3를 컬러를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광이랑 플럼핑 다 너무 좋은데 정말 빨리 닳고 비싸고 그래서인지 이 비슷한 저렴이 립들이 싹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또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꽂혔던 립이 이 얼마 전까지는 에스쁘아였어요. 에스쁘아 립도 발림성이나 이런 광 대부분의 것들이 아워글라스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졌는데 근데 플럼핑이 안 되는 점이 살짝 아쉬웠거든요. 여기서 짜잔 역시 후발주자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나오나 봐요. 토니모레 립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아워글라스처럼 아주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이 본톤 느낌도 엄청 비슷하게 나왔는데 뭐 광이며 지속력이며 이 발림성이며 플럼핑 기능까지 아워글라스랑 거의 비슷해요. 뭔가 기분 탓인지 아워글라스가 조금 더 맑고 투명한 광 같은 느낌이 조금은 들긴 하는데 근데 두 개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 촉촉한 토니모리 탕후루 립을 바른 거거든요. 이게 진짜 탕후루 아니냐고요. 이것도 아워글라스랑 비슷하게 이 본톤 컬러가 다 같아서 밑에 하단의 컬러명을 보지 않으면 컬러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너무 무르지도 너무 단단하지도 않아서 딱 적당량이 입술 위에 얹어진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 광이 이렇게 차르르르 도는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플럼핑 기능이 있으니까 약간 도톰하게 입술 필러 안 맞은 사람도 필러 맞은 것 마냥 주름 부각 싹 없이 광이 코팅이 된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이거 근데 TMI이긴 하지만 플럼핑 기능 있는 거 한겨울에 쓰시면 춥습니다. 요거 바르고서 바람 맞으면 되게 추우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아무튼 올해 제 립 최애들은 요렇게 변천사를 거쳤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연말 결산 추천템 뷰티편 영상을 마쳤고요. 사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싶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긴 영상을 잘 끝까지 안 봐주시기도 하고 너무 많이 가져오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추리고 추려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올해 우리 카롱이들이 가장 잘 썼던 제품은 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올해 최애템은 어떤 거였는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곧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해피 뉴 이어!